이번 패치 노트는 좀 짧습니다. 되게 크게 내용은 많이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마이콜입니다. 7.17 패치 노트 리뷰입니다. 이번 패치 노트는 별로 뭐가 없어요. 근데 뭐가 없는데 너프가 좀 있습니다. 버프나 이런 게 약간씩의 조정이랑 이건 진짜 너프다 싶은 이런 게 조금 섞여 있어요. 자, 일단은 하나씩 보자면 오른, 신체 오른이 나옵니다. 이거 PBE에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뭐 인피 데켓 등등 아이템을 한번 1000원 주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랑 라인전, 그냥 집에 안 가고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나중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시기가 되게 많아요. 자, 드레이븐입니다. 이번 패치 때 제가 아까 너프, 버프가 좀 섞여있다고 그랬는데 너프를 이것저것 조금 보면 이런 이제 유저들이 내가 이거 쓰고 있는 사람들이 싶을 정도의 몇 가지 너프가 있어요. 드레이븐 같은 경우는 얘가 좀 죽어도 크게 타격이 없는 것 같다 라는 것 때문에 자, 죽었을 때 이제 환호 중첩이 75% 그러니까 25% 남는다는 거예요. 75%가 까지는 거니까 많이 까지죠. 한번 죽으면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챔피언 처치시 기본 골드 획득도 25%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킬을 몇 킬을 먹었을 때 확실히 차이를 좀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죽었거나 이랬을 때 조금씩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레오나입니다. 레오나 같은 경우에 패시브 지속시간이 좀 건드려졌는데 Q스킬 같은 경우에 딱 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쿨을 9초에서 6초 고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결국 만렙 찍으면 손해다. 라인전 단계에서야 물론 쿨이 빨리 돌면은 한번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한 바퀴가 돌긴 돌아요. 이거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다 찍을 때 해가지고는 1초 차이가 난다라는 거랑 이게 좀 크다고 봐요. 1.5초. 햇빛 이게 패시브가 레오나가 스킬을 맞추면은 다른 사람이 때리면 터지는 패시브인데 이게 3.5초에서 1.5초가 되면 스턴 맞춰놓고 그 사이에 애가 오잖아요. 오는 시간이 조금만 걸리면은 사라져요. 1.5초면. 피해량은 올라갑니다. 약간. 보면 약간 올라가지만 만렙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 오르네요.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데미지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정 상황에서는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스킬 넣자마자 후반부에 이제 궁 넣고 나서 빵빵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패시브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 잘 맞춰서 때려라 이거예요. 호흡 잘 맞춰서 때려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오카이입니다. 마오카이는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버그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버그 수정인데 지금 저걸 보시면 너프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잠깐 네, 유튜브가 다가 그런 건 아닌데 병신들이 좀 많긴 해. 자, 그리고 우르곳입니다. 우르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는 사람이 워낙 없어요. 얘가 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승률도 좀 거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W 심판의 원, 이제 W 이게 켜면은 자기 주변에 다다다다다다 때리는 거거든. 이 스킬이 이제 지속시간 동안 우르곳이 공격 대상을 변경할 때를 위해 추격 대상의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을 초기화합니다. 그 해로운 효과 지속시간을 초기화하는 거는 좋죠. 이제 디버프가 계속 이제 초기화돼가지고 다시 돌고 하는 거니까 시간 자체는 자 그리고 이제 경멸 이게 이제 돌진인데 우르곳이 W 심판의 원 지속시간 중 경멸을 사용했을 때 못 맞춘 경우 이게 돌진해가지고 뒤집는 스킬이에요. 돌진해서 뒤집는데 못 맞췄을 경우에 발사 중지 시간 감소가 1.375에서 1초로 0.375초가 줄었다라는 건 꽤 많이 줄었죠. 아마 계속 조정으로 버프를 매길 것 같아요. 저번 패치 때 궁극기 25% 이하가 사망, 그냥 4분의 1 피통이 한 방에 즉사했는데 3분의 1까지 바꿨고 이번에는 둔화 지속시간 및 재사용되기 가능 시간을 4초로 늘렸네요.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캐릭터 자체가 쓰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즈리얼입니다. 이즈리얼 Q에 지금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 Q 개수를 올려주는 이유가 지금 보면은 이제 탱커가 탱템을 가기가 되게 좋아요. 여러가지 탱템을 섞어가기가 되게 좋은 메타라가지고 죽이려면 원딜에 딜이 있어야 됩니다. 딜이 세야 됩니다. 딜이. 근데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살아가지고 짜증나게 딜하는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딜 중에 딜이 약한 편이에요. 똥탱커들 확 밀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들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Q 계수 1.1에서 1.25로 조금 올렸습니다. 0.15. 자, 그리고 제드입니다. 제드는 W 지속시간 0.5초 늘리고 기본 능력치의 공속을 살짝 올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드가 전체 승률을 보시면 한 48점 몇 프로인가? 47점 몇 프로인가 그래요. 보면 48.7%가 그럴 겁니다. 48.7. 그냥 49%가 안 돼요. 49%가 안 되는 데다가 승률을 잘 보면 부실 골까지는 승률 많이 낮아요. 48% 막 왔다리 갔다 밑으로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플랫춤 가면은 살짝 49%까지 올라오고 다이아부터는 50이 넘어요. 제드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48.7%이기 때문에 약간 올린 거야. 약간. 보면은 살아있는 글자 0.5초에 기본 공속 이 정도면 막 계속 막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약간 조정 한번 해본 거예요. 조금. 그게 승률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헤카림. 헤카림도 비슷합니다. 승률이 낮아요. 얘도 48.7%인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드 헤카림이 딱 붙어있어요. 둘 다. 둘 다 밑에 있는데 붙어있어. 승률이 안 좋은 데다가 제드랑 다른 점은 제드는 플랫쯤 되면 승률이 올라가고 다이아에서는 50%를 넘어요. 헤카림은 다이아까지 50%가 안 돼요. 이건 뭐냐? 썩었다는 소리예요. 그냥 지금. 지금 그냥 썩었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패치 내용이 확실하게 좀 티나는 버프를 조금 해줬습니다. 그림자의 맹습. 야, 궁극기를 이제 날아가고 E를 켜고 궁극기를 날아가면 궁극기가 날아가는 동안 이 스킬이 안 줄어들고 유지가 되는 상태로 아마 간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그림자의 맹습. 궁극기가 1초였는데 멀리서 박으면 1.5초. 이게 1.5초는 상당히 깁니다. 1초는 몇 대 맞다가 전멸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느낌이면 1.5초는 쳐맞다가 뒤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0.5초 차인데 이게 공포기 때문에 아마 멀리서 만약에 헤카림 궁을 맞으면 확실히 티가 날 겁니다. 대신에 가까이에서 맞으면 더 짧아져요. 자, 다음은 향로입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잔나를 전체 구간 승률 1위 56%가 넘는 미친 캐릭으로 만들었던 향로. 향로가 이제 너프됩니다. 공격속도가 20에서 35%였는데 25% 고정. 자, 체력흡수효과 20에서 35%인데 25 고정. 25로 당연히 고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 후반부 기준으로는 공속 10%에다가 체력흡수효과가 이게 때리면 그냥 무조건 절대치로 차는 거라가지고 10을 깎아버린다라는 건 아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그리고 가고일 돌갑옷. 방어 마방 올려주고 쓰면은 피통 드러나고. 근데 이 아이템이 잿불이랑 썼을 때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원래 생각에 그러니까 요만큼 늘어야 되는데 잿불이랑 갑자기 이상하게 그러니까 기본 기능이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확 늘어나는 이런 그 버그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게 고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게임 내 슬롯 아이템 세트의 특정 아이템 슬롯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기가 보통 1번 해놓고 3번 해놓고 4번 해놓고 쓰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슬롯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럼 막 사도 아마 그 슬롯에 간다 이 이야기일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도 샀는데 눌렀는데 안 나가. 알고 보니까 딴 번호에 가 있어. 그런 게 좀 있거든. 꽤 괜찮을 거예요 이건. 자, 우리 명예투표입니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 명예투표. 자, 게임 종료 화면을 떠난 후에 추가로 명예투표를 받을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뭐냐, 내가 전판에 칭찬을 받은 거를 빨리 전판 나와서 큐 돌리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뭐 좋지, 내가 칭찬받은 거 알 수 있는 건. 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 모드는 불의 축제 모드라고 합니다. 25일부터 불축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신규 스킨입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별수호자. 별수호자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크게 보시죠. 자, R입니다. 이즈리얼입니다. 자, 그리고 미포입니다.
그러니까 마법 소녀 컨셉으로 나온 스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 소라카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제일 잘 나온 스킨. 뭐 이즈리얼 아리가 레전더리를 나왔기 때문에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소라카가 제일 잘 나왔어요. 소라카가 제일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드라가 구체가 되게 귀엽게 나와가지고 소라카 신드라가 오히려 인기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새로운 게임 모드 침공이라고 합니다. 자, 9월 8일 3시부터 9월 26일까지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이벤트 기간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경기 기록. 뭐 이제 일반 경기 게임 기록이 뭐 공개된다 뭐 이런데 뭐 상관없고 자 버그 수정 뭐가 많죠? 뭐가 좀 많아요 보세요 그리고 네오팍스 시비르가 패치 기간에 출시가 된다 9월 1일 3시부터 10개의 보석으로 제작할 수 있다 기존의 팍스 시비르를 보유한 플레이어에게는 자동으로 네오팍스 시비르 및 테두리가 주어집니다 기존의 팍스 시비르는 다시 배포되거나 전리품에 추가되거나 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저 있어요, 이거. 자, 이번 거는 딱히 써머리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안 할게요. 내용 자체가 너무 없어서. 예, 하여간 7.17 패치노트 리뷰였습니다.